만약 현재 당신의 신분과 처지가 너무도 미천한 상황에서 단번에 이를 뒤집을 만한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아이디어가 성공하면 인생 역전이지만 실패할 경우 처참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선 중종 시절 한 관노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정막계. 의정부의 노비였습니다. 연산군을 몰아낸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중종은 역모, 반정이라는 키워드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종 반정 후 권세가 강했던 박원종, 유순정, 성희안, 이상 3명의 영의정이 모두 죽고 나서 얼마 후 이 노비 정막계가 뜬금없이 역모가 있다고 고합니다. 역모의 주인공은 신윤무와 박영문. 둘 다 전국공신 1등으로 각각 병조판서와 공조판서까지 지냈지만 탄핵으로 파직당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정막계는 신윤무의 집을 지나다가 인사나 하려고 들렀는데 마침 신윤무가 박영문과 이야기 중이었고 자신이 몰래 그 대화를 들으니 그 내용이 역모에 관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막계가 고한 내용은 그야말로 디테일했습니다. 내용인 즉슨 신윤무와 박영문은 자신들이 무신 출신인 까닭에 문신보다 대접받지 못하는 현실에 불만을 품었으며 왕이 사냥을 나갔다 돌아올 때면 백관들이 뒤떨어지고 군사들이 각 부대에 분속할 테니 그때 주변 무신들과 함께 거사를 진행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두 정승을 먼저 치고 그 다음 병조판서를 치고 왕자들 중에 성종과 느낌 비슷한 영산군 이전을 옹립하고 홍경주를 영의정에 신영무가 좌의정 박영문이 우의정이 되겠다는 등 절대 옆에서 듣지 않고서는 꾸며낼 수 없을 정도의 생생함이 살아있는 고변이었습니다. 중종과 주변 대신들은 갸우뚱하긴 했지만 정막계의 이야기가 너무 빈틈이 없어 신윤무와 박영문을 국문했고 이들은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박영문은 역모는커녕 최근 신윤무의 얼굴 자체를 본 적이 없고 신윤무도 박영문과 사이가 좋지 않아 서로 내왕하지 않는다며 못 믿겠으면 홍경주에게 물어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정막계의 디테일에 이들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매에 못 이긴 이들은 혐의를 인정하고 능지처참됩니다. 그리고 정막계의 인생은 바뀝니다. 고변자 정막계는 박영문의 전 재산 플러스 알파를 상으로 받고 정산품의 관직까지 제수받습니다. 물론 정막계 이후 생활이 평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평소 행실이 좋지 못했던 정막계는 고변을 10일이나 늦게 했다는 이유로 주변에서 계속된 탄핵이 요구됐고 중종이 이때까지는 사정을 봐주었으나 약 1년 뒤 성희안의 집안 노비 3명을 폭행한 죄로 모든 직위를 삭탈당합니다. 자기가 노비였을 시절을 생각하지 못했나 봅니다. 사관은 실록에 정막계에 대한 말을 덧붙이며 정막계는 교만하고 방자했으며 고변으로 받은 재산도 보존하지 못하고 거의 다 날려 이전같이 곤궁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아무리 역모 고변이라고는 하나 노비가 갑자기 정산품이라니 주변에 시기가 없었을 리가 없습니다. 또 실제 정막계의 인성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고 인생 역전이 된 상황에서 자신의 욕망을 주체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큽니다. 하지만 장영실처럼 성실한 단계를 밟은 것도 아니고 입놀림 한 번으로 인생 역전이라니 대단하긴 대단합니다. 야사들을 취합해 추측해보면 박영문, 신윤무 처벌 이후 정막계 고변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거짓 고변은 흔히 있는 일이었고 대개 그 내용이 허술에 탄로나는 경우가 많았으나 머리 좋고 의정부 생활을 오래 했던 정막계는 수많은 시뮬레이션으로 완벽한 시나리오를 작성, 성공적인 거짓 고변을 했다는 의견과 역사의 흐름대로 실제 고변이 정확했다는 의견이 동시에 입에 오르내린 듯합니다. 이야기의 재미로는 정막계가 거짓된 시나리오로 사나이의 야망을 펼쳤다는 쪽이 낫겠죠. 물론 박영문, 신윤무에게는 너무도 비극적인 일이겠지만요. 정막계의 도박. 이 일은 도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 역모 회의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전달 과정에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었다면 정막계는 오히려 거짓 고변자로 몰릴 수도 있었습니다. 사건의 사실 여부, 인성의 선악 여부를 떠나 노비 정막계가 자신의 야망을 위해 했던 선택. 실록의 구석에 또 한 번 발견한 흥미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